자, 이제 보식 끝나고 식사하시는 분들 맛있습니까? 예. 이제 정결하게 우리 몸과 마음을 씻었으니까 이제 아무거나 막 먹어도 돼요? 예. 씻었으니까 정말 건강에 좋은 깨끗하고 또 정갈한 그런 음식들을 먹어야 될 텐데 그냥 배만 불러서 될 것이 아니고 내 몸의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짝이 맞아야만 이게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색 식품과 장기별 건강 증진 효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톡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디톡스 끝난 다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골고루 균형지게 먹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식물학자, 리비히라고 하는 학자가 식물을 키우면서 실험을 했는데, 이제 한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영양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질소도 필요하고, 또뭐 인도 필요하고 또 칼륨도 필요하고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비율로 비료를 줄 때에 같은 비용으로 가장 잘 크게 할수 있을까? 이것을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해서 많이 크는 것이 아니고 이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골고루 일정한 비율과 함께 다 짝이 맞을 때 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영양소만 많이 줄 때는 어떻게 돼요? 다른 영양소들과 짝이 맞는 것만큼만 사용되고 나머지 남는 것은 다 쓸데없이 버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비용을 아끼면서 가능하면은 잘 성장하도록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적게 주는 영양소를 더 올려줘야만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름하여 리비히의 최소율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성장하는 데는 다 통용되는 법칙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옛날에 이런 여러 가지 널판지들을 모아서 만든 물통이 있었죠.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썩어서 부러질 때도 있어요. 서로 높낮이가 다른 이런 물통에다 물을 부어보면 물이 어떤 널판지 높이만큼 채워질까요? 어떤 높이만큼? 가장 높은 널판지 높이만큼 채워져요? 아니요. 가장 낮은 널판지 높이만큼만 채워지고, 물을 더 많이 부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소용없어요. 다 낭비입니다. 다 흘러가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세포 하나를 만들지라도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한 영양소만 많이 먹는다고 하면은 가장 적게 먹은 영양소에 맞게끔 짝을 맞춰서 사용되고 나머지는 다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낭비가 됩니까? 이게 나가다가 썩어버리고 막아버리고 여러 가지 오히려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면, 육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하면은 내가 무언은 잘 먹지? 이거 자랑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잘 먹는 거 자랑해봤자 소용없고, 잘 먹는 거더 많이 먹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내가 잘못 먹는 것, 그것을 더 먹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것 먹는 것만큼 더 먹어준 것들이 다 짝이 되어서 다 조합을 이루고 세포를 만들어서 눈에 보이게끔 내 몸은 건강 상태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 성품이 조금 더 자라기를 원한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 내가 봉사는 진짜 누구보다 잘해. 잘하는 것 자랑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만해질 뿐이에요. 그거보다 내가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면은 다른 건 좀 이 유전자 잘 물려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이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하나님 요거 좀 잘하게 좀 해주시옵소서. 유전학적으로 자기는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인지도 몰라요. 그래도 집중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요거 하나만큼은 좀 고쳐지게 해주시고 요거 하나만큼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내가 약해도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 모을 때에 변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눈곱만큼만 변화가 와도 그거 변화된 것만큼 모든 것이 짝이 되어 자랍니다.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면은 내가 잘하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아직도 제일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성장시키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야, 저 사람 달라졌네. 달라졌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몸이 건강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할까? 뭐 수없이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지만 크게는 다섯 가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수저를 먹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5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들이 여기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봐요. 어딘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밥맛이 없어지죠? 밥맛이 없을 때 주로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아주 누워있는 입맛 떨어진 환자들, 말기 환자들 뭐 먹어요? 죽을 먹어요. 죽도 주로 현미죽을 먹을까요? 흰죽을 먹을까요? 흰죽을 먹어요. 그리고 반찬은 뭐 먹죠? 그냥 잘해야 간장 하나. 그렇게 주죠?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지금 몸이 약해져서 밥을 못 먹어. 진짜 죽 한 수저 정도밖에 소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여기서 그 작은 에너지를 불꽃으로 해서 불씨로 해서 조금씩 살아나느냐 아니면 그거 한 수저 먹고 죽느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수저를 먹을지라도 이게 낭비가 되지 않기를 원하면 5대 영양소를 먹어야 됩니다. 그냥 흰죽에다가 간장 하나 해서 먹으면 지금 그것 한 수저밖에 소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데 힘들게 소화를 시켰더니 하나밖에 없어, 탄수화물. 짝이 안 맞아요. 그러면 다 버려져야 돼. 그럼 그 다음날엔 이제 반수저밖에 못 먹어. 그러다가 생명의 불씨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수저밖에 먹을 수 없을 때는 오히려 밥을 잘 먹을 때보다도 정말 철저하게 5대 영양소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한 수저밖에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 기력으로 소화를 시켰더니 하나도 낭비가 안 돼. 다 짝이 맞아. 그래서 부족한 한 부분을 딱 채우니까 아 이제 한 수저 반을 먹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밥맛 없을 때 이걸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기력이 없을 때는 죽을 먹으면 안 됩니다. 죽을 먹으면 안 돼요. 아무리 기력이 없어도 이빨이 있는 한은 씹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넘어가는 게 문제이지
씹는 건 문제가 없죠. 아무리 기력이 없어도, 입맛이 없어도 여기선 씹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 삼킬 힘도 없으니까 현미밥을 못 먹고 흰죽을 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 힘이 없어도 오물오물은 할 수 있잖아요. 흰죽을 먹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흰죽은 주재료가 뭐예요? 쌀이죠. 그리고 밥을 먹을 때하고 다른 게 뭐예요? 물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죽을 먹을 때 입에서 씹어봤자 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프티알린이 다 희석이 돼서 이건 화학적으로 요 탄수화물의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안 돼요. 희석이 돼서 농도가 탄수화물을 고리를 자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죽을 먹을 때는 아예 씹지도 않죠. 다 씹어진 걸 내가 왜 씹느냐. 그냥 삼켜요. 여기 입에서 씹을 때 나오는 침과 더불어 이 포도당 하나짜리 될 때까지 쪼개주는 그런 소화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믹서기로 아무리 갈아도 포도당 하나 될 때까지 쪼개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잘 넘어가니까 먹었지? 하고 먹었는데 포도당이 수백 개씩 뭉쳐있는 상태로 소장을 찾아갑니다. 육모가 아무리 채를 치지만 사이즈가 너무 커요. 흡수가 안 됩니다. 그거 한 수저 소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게 먹어주기 때문에 독소가 될 뿐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흰죽을 먹으면 안 됩니다. 아플수록 현미밥을 먹어야 돼요. 왜? 현미밥은 100%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하면 백미밥은 5%밖에 영양소가 없어요. 영양소 종류별로 얘기했을 때 그거 한 수저 먹는 것조차도 5%밖에 안 돼. 한 수저밖에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100%짜리를 먹어야 돼요. 그것도 죽으로 먹지 말고 어떻게? 입에서 죽을 써서 먹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안 넘어가는 것이지 요거 못 씹지는 않더라니까요.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그냥 30분이라도 씹어. 계속 현미밥 넣고 씹어. 그러면 침이 나오겠죠. 씹으면 죽이 될까요 안 될까요? 현미밥이라도 됩니다. 죽이 계속 씹어. 먹으려고도 하지 마. 그냥 물이 되면 지가 넘어가. 그때까지 씹는 거예요. 가능해 안 가능해요? 가능해. 그러면 흰죽 먹었을 때 5%에 비해서는 100%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꼭 5대 영양소 반찬도 씹어야 돼. 계속 물이 될 때까지 씹어야 돼. 그러면 한 수저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에너지로 드디어 5대 영양소가 들어가니까 제일 지금 부족한 부분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만큼 나는 호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말기 환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가장 잘 못하는 것이 아플 때 흰죽 써서 주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정말 과로를 했어요. 대학원 다니면서 신학을 이제 처음 하는데 교회를 하나 맡았어요. 원래 4년 신학 한 사람한테만 그런 기회를 준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신학을 막 시작하면서 교회를 하나 맡았어요. 그런데 저녁 예배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설교 다 했어요.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가는 거리가 서울 시내 다 훑어서 1시간 반이 걸려요. 하루에 길에서 3시간을 이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보통 학생들이 풀로 학점 신청하는 게 18학점인데
저는 27학점을 신청을 했어요. 시간표가 안 나와요. 겹쳐, 몇 시간은. 그러면 그건 또 이제 다른 친구 거 막 노트 베껴 쓰고 혼자 자습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밥 먹는 시간 빼놓는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하늘이 막 노랗게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힘이 쫙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오다가 중간에 내렸어요. 막 토하고 싶고 막 이게 뭐 어디 병이 있는 건 아닌데 배터리 꺼지기 직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현미 채식을 파는 식당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입맛 없죠. 뭐 무슨 밥맛이 있어요. 근데 현미밥을 딱 한 사발을 사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씹는 거예요. 그냥 씹는 거. 한 2시간을 먹었나 봐. 그냥 씹고 씹어서 물이 될 때 넘긴 거예요. 이건 그냥 링겔 맞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눈이 떠져. 그리고 그 한 사발을 2시간에 걸쳐서 다 먹었더니 야, 시든 꽃잎이 쫙 펴지는 것처럼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모든 영양소가 다 소화 흡수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특별히 기력이 쇠진한 환자들 이 5대 영양소별 식단 짜는 것을 꼭 잘 배우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죽만 먹어서는 안 돼요. 과일, 채소 다 골고루 먹어야만 됩니다. 왜? 이런 식물들에게 뭐 아직 이름도 붙이지 못한 수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피토케미칼이라고 그러는데 파이토케미칼. 예? 여기 파이토, 피토는 식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케미칼은 화학이라는 말인데 지금 얼마나 자잘한지 이름도 붙이지 못했고 무슨 효능이 있는지 밝혀내지도 못한 수많은 성분들이 과일과 채소와 식물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 아직 다 하나씩 증명을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학자들은 그냥 식물 속에 있는 어떤 건강에 유용한 어떤 화학적인 물질이다 해서 그냥 총체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피토케미칼,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이름을 붙일 수도 없었던 그런 영양소들을 골고루 먹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과일, 채소를 5 a day, 하루에 5번씩 먹자 이렇게 운동을 펼치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어요. 간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간식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해결하면서 이제 하루 3끼 먹으면서도 파이토케미칼을 비롯해서 내 몸에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쉽게 갖춰서 먹기 위해서는 5대 영양소별 식단 짜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영양학 공부해도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양학을 공부 안 했어도 딱 1초 만에 5대 영양소 중에서 뭐가 빠졌는지 뭘 보충하면 되는지 그걸 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1초 안에 5대 영양소 식단 짜는 법을 이 시간 좀 살펴봅니다. 무슨 영양소 이렇게 따지면 한 학기 공부해도 어려워요. 한방에서는 이걸 알기 쉽게 정리를 했는데 색깔별로 5가지 색깔이 한 밥상에 올라오도록 짜주면은 잘 몰라도 5대 영양소와 모든 필요한 피토케미칼까지 다 들어있게 식단이 짜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이론 뭐 무슨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의대학에서 한방 식이요법학을 가리킬 때에
이렇게 정리는 한 방이 단순하니까 한 방으로 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 증명은 양방으로 이렇게 묶어서 강의를 했더니 이미 졸업하고 나간 한의사들까지 막 도강을 할 정도로 유명한 학과가 됐었는데 그 중에 아주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한 수저를 먹어도 밥상에 빨간색 식품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방에서는 빨간색 식품은 심장을 보호해준다 이렇게 5000년 전부터 내려와요. 그럼 왜 빨간색 식품이 심장을 보호해줄까 하고 양방 영양학 쪽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빨간 토마토 속에는 무슨 비타민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라이코펜, 이 리코펜이라고 하는 비타민이 들어있는데 모든 비타민은 특징이 열에 약합니다. 열을 만나면 파괴가 돼요. 그런데 그 비타민 중에서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이 항산화제는 열을 만나면 더 힘을 냅니다. 아주 신이 나요.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식품을 먹으면 그 속에 이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들어있는데 몸속에 딱 들어가니까 오장육부 동네에서 서로 자기네 동네 와서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사 갔을 때 아무데고 첫 번째 가까운 집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자기에게 마음에 맞는 데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사 갔다고 해서 뭐 가까운 데 갑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다 하나를 딱 결정하는데 주로 어디를 가고 싶을까요? 자기를 필요로 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어느 교회를 갔더니 자기보다 피아노 더 잘 치는 사람이 딱 앉아 있네.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없겠죠. 근데 딱 갔더니 피아노는 막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니스트가 없어 그 교회는. 그러면 그 교회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라이코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어디를 가서 좀 자리를 잡으면 좋을까? 자기를 필요로 하는 대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장육부 동네 다 방문을 해보니까 그 중에 심장이라고 하는 동네가 아주 독특한데 이게 막 불화자 장기 아닙니까? 계속 뻔뿌질을 해주니까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뜨거운 장기예요. 그래서 다른 비타민들은 다 싫대. 들어가면 그냥 없어져 버려. 파괴가 돼. 그런데 라이코펜은 소문과는 달리 딱 들어갔더니 너무 좋은 거야. 이야, 따뜻하고 너무 좋다. 그러니 라이코펜은 뭐 설명 안 해도 어느 동네 들어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심장. 그래서 양방적으로 생각을 해도 빨간색 식품은 심장을 도와주고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밥상을 딱 봤을 때 어떤 것이든지 적어도 빨간색 계통 하나는 올라오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맨날 토마토만 내놓지 말고 빨간색 식품 중에서 돌아가면서 나오면 빨간색 영양소에다가 나머지가 또 균형지게 계속 섞여지기 때문에 결핍될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빨간색 식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토마토, 사과. 사과는 빨간색이에요? 하얀색이에요? 겉에는 빨갛고 속에는 하얗고 너무 깐깐하게 굴면 안 돼요. 겉에 있는 빨간색은 적어도 이 성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딸기, 수박, 크랜베리, 라즈베리, 체리, 홍피망, 고추 이런 것 중에 하나만 적어도 하나 이상 들어가도록 식단을 짜자. 그러면 딱 1초 만에 빨간색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뭔가 허전한 것 같은데 아 빨간색이 하나 필요하구나. 시장 다 봤는데 뭔가 하나 좀 뭐 좀 아쉬운 게 있어. 먼지 좀 빠진 것 같아. 근데 뭔지 잘 모를 때 있죠. 그런데 요 방법을 하면 딱 1초 만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방에서는 노란색 식품은 위장을 보호해준다라고
5천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옵니다. 양방 쪽으로는 노란색 식품이 왜 위장을 보호해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란 당근 속에는 무슨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요? 베타캐로틴. 베타캐로틴. 베타캐로틴의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있는 식품은 뭐가 있다고 보면 돼요? 베타캐로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방에서 연구한 결과로 베타캐로틴은 특별히 항산화제 역할을 해주는데 점막세포 부분에서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점막세포를 활성산소가 공격할 때 공격하지 마 하고 막아주기도 하고 활성산소로 한 방 딱 맞아서 깨졌을 때에 요 점막세포를 빨리 재생해 주도록 도와주는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모든 피부, 모든 세포에 점막세포가 있지만 그 점막세포 중에서도 활성산소에게 가장 많이 공격을 받는 점막세포가 있다고 하면 위장 점막세포 세포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들이 얘가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온 놈인지 알 길이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어. 살기 위해서 하루 세 번씩 먹어줘야 돼. 그러니 위장 점막을 수시로 공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물주께서는 위장 점막세포는 하루나 이틀 만에 다시 만들어지게 해놨어요. 수명이 하루나 이틀밖에 가지 않습니다. 왜? 뭘 잘못 먹어서 망가졌다고 해서 평생 망가진 채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골라 먹었는데 그래도 망가졌다? 괜찮아. 하루나 이틀이면 싹 새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 베타캐로틴이 딱 몸속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는 어떤 점막세포 부분에서 누군가가 공격을 하면 막아주고 상처받은 애 빨리 재생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곳이 어떤 동네예요? 위장 아닙니까? 위장 점막세포예요. 그래서 노란색 식품은 위장을 보호해주고 위장의 점막세포를 재생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요. 실험도 안 해보고. 하여튼 노란색 식품은 위장을 보호해준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단을 짤 때 노란색 식품 하나는 어떤 것이든지 돌아가면서 하나가 올라오도록 해주자. 간단하죠? 우리 최호율 선생님 뭐 남자라고 해도 못할 것 없잖아요. 노란색 있느냐 없느냐고 뭐 영양학과 안 가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노란색 식품 뭐가 있어요? 당근, 고구마, 호박, 옥수수, 귤, 오렌지, 레몬, 파인애플, 감. 돌아가면서 이 중에 하나 올라오게 하면은 위장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이 위장 소화 안 될 때 소화 효소까지 들어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 한방에서는 녹색 식품은 간을 보호해준다. 간을 보호해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양방 쪽으로는 도대체 녹색 식품이 어떻게 간을 보호해줄까? 어디, 오늘 제가 강의하는 거 어디 뭐 책에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제가 양방, 한방 같이 강의를 양방 영양학도 가리키고 한방 영양학을 가리키면서 이 도대체가 이해 못하겠다고 하는 미국 학생들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섞어서 이제 만든 강목입니다. 녹색 식품이 왜 간을 건강하게 해줄까? 녹색 식품이라는 얘기는 녹색이 띄어진다는 것인데 녹색이 있다는 얘기는 그 속에 엽록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엽록소는 도대체 무슨 성질을 가졌을까? 저 땅에서 H2O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엽록소 속으로 들어가고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이산화탄소를 딱 빨아들여서 엽록소로 끌고 가면 쫙 햇볕이 날라올 때에 사람은 햇볕을 받을 만한 글러브가 없지만 이 엽록소는 햇볕을 딱 잡을 수 있는 글러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햇볕이 날아올 때에 이 염록소에서는 물속에서 올라온 그 지저분한 물, 공기 중에 떠다니는 독소, 이산화탄소, 이 나쁜 독소들 분해합니다. 염록소에서 분해하고 요 태양에너지와 함께 재합성을 해서 CH2O 탄수화물을 만들어낸 기가 막힌 이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푸른색의 염록소는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데, 독소들을 분해하고 그걸 가지고 내 몸에 이로운 영양소로 합성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 식품을 먹었더니 그 속에 있는 염록소가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녀 보니까 그 중에 간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 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몸에 떠돌아다니는 독소를 분해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합성하는 일을 여기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합성도 하고 뭐 수많은 것들을 합성하는 일은 간에서 해요. 그런데 간이 나이 먹으면서 너무너무 지친 겁니다. 분해도 못 시키고 합성도 못하고 그래서 막 기진맥진해. 그때 딱 염록소가 들어오니까, 야, 너도 나처럼 독소 분해하는 성질과 이 여러 가지 영양소 합성하는 능력이 있다면서, 내가 옛날 같지 않다. 나 좀 도와줘라. 다른 데는 뭐 쳐다도 안 보는데 그냥 두 손 잡고 같이 살자고 하는데, 이 녹색 식품은 어디 갈 수밖에 없겠어요? 간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설명 안 해도. 그래서 특별히 녹즙을 짜 먹을 때에 간이 건강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간 녹즙도 예? 이게 농축액인데 간이 나쁜 사람이 이걸 먹으면은 이것도 독소라서 간을 더 망가뜨린다. 녹즙 절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어떤 좋은 것이라도, 현미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도 한 추럭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아닌 거예요. 녹즙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 사람 말이 맞지만 누가 수십 잔씩 먹으라고 합니까? 여기서 몇 잔 먹어요 녹즙? 한 잔. 한 잔 먹는데도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먹으면 이 녹즙은 간을 재생시켜주는데 최고의 치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녹즙 붐이 들었을 때에 가장 많은 이 치료가 된 환자들은 간경화증 환자들이었어요. 이것만 먹고 간이 치료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못 마시면 물론 안 돼요. 너무 많이 마셔도 안 됩니다. 적절하게 먹을 때에 아까 파이토케미칼이 밥으로 먹는 것만 가지고는 결핍되기 쉬운데 그것을 딱 짜가지고 중간에 한두 잔 정도 공복에 마셔주면은 이건 간식이 아닙니다. 섬유질을 다 뺐기 때문에 소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위장이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간식에 해가 없으면서도 반찬만 가지고 먹어줘도 아무리 먹어도 파이토케미칼이 부족했는데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녹색 식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금치, 케일, 부추, 녹차, 브로콜리. 녹색 식품이 하나 정도는 올라오게 식단을 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백색 식품을 한방에서는 폐를 보호해준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양방으로는 왜 백색 식품이 폐를 건강하게 해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백색의 특징이 뭔가면 빨주, 노초, 파남보, 가시광선이 날라왔을 때에 100% 반사하면 무슨 색으로 보여요? 햇볕을 100% 반사하면 무슨 색으로 보여요? 흰색으로 보이고 100% 흡수하면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검정색으로. 그러니까 흰색은 반사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네? 특별히 흰색 식품에는
안토크산틴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흰색 식품을 다 먹었더니 몸속 이쪽 동네 저쪽 동네 돌아다녀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동네 중에서 이쪽 장이나 신장 쪽에서 어떤 독소가 들어왔을 때는 싸는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싸는 쪽 구멍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기관지로 해서 폐 쪽으로 뭔가 나쁜 애가 들어왔어. 이건 입구죠. 저 문에서 도둑놈이 문 딱 열고 한 발 들어왔어. 그러면 집어당겨가지고 안방까지 끌고 가서 한바탕 두들겨 패고 뒷문으로 쫓아내야 됩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 공기와 함께 그냥 입구 들어왔어, 입구 동네에. 뭐 이 동네 뭐가 좋다고 코로나 걸린 사람 다 끌고 다니다가 버릴 필요 있겠어요? 그냥 밀어내야지. 그래서 이 폐에서는 뭔가 나쁜 게 들어오면은 삼키지 않습니다. 하면서 뱉어버리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약해지면 가래를 뱉을 힘도 없어. 이거 삼키면 안 되죠. 뱉어야 되는데 요거 뱉을 힘도 없네. 그때 흰색 식품이 들어오면은 야, 너도 이렇게 반사하는 성질 있지 않느냐. 나 좀 도와주라. 사기, 응? 나쁜 기운이 왔을 때 반사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빠져서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 소리 들으니까 어디서 살고 싶어요? 폐에서 살고 싶어.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방은 이런 우주의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답을 찾았는데 양방으로 봐도 맞아요, 이게. 그래서 하얀색 식품이 하나 정도는 들어가게 하자. 하얀색 식품이 뭐가 있습니까? 도라지, 양파, 무, 마늘, 인삼, 버섯, 콩나물, 복숭아. 이 중에 하나는 들어가게 하자.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저 TV에서 광고하는 거 누가 이렇게 흔들면서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광고하던 거 생각나요? 뭐예요? 용각산. 여기 뭐 가래 하나가 걸렸는데 삼켜지지도 않고 뱉어지지도 않고 그때 용각산 먹으면 이게 싹 없어지죠.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용각산은 그냥 도라지 가루 든 겁니다. 길경이라고 해요, 한방에서는. 그래서 이 폐기관지 계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도라지를, 예? 허준이나 이 모두 다 도라지를 처방을 했습니다. 여기서 폐를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라지, 뭐 양파, 무 이런 것들은 폐를 보호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흑색 식품은 한방에서는 신장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검정색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흡수화하는 힘. 자, 그러면 이 검정색 식품은 양방 쪽으로 볼 때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을까? 검정색, 짙은 자주색, 이 검정색 계열의 식품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주로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들이 신장을 도와줄까 하고 신장이 무슨 일 하는가 하고 보니까 신장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우리가 먹은 이 영양분을 이제 사용해서 일을 하고 에너지를 만들고 근데 그러다 보면 찌꺼기가 나오겠죠. 또 이제 수명이 다 돼서 망가진 세포도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정맥이 모든 쓰레기를 끌고 신장으로 옵니다. 그걸 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도 여기서 가지고 가면 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다 분리수거해가지고 쓸모 있는 것은 비료로도 만들고 또 어떤 뭐 건축 자재로도 만들고 벽돌, 시멘트 벽돌로 다 깨트려서 저 도로 밑바닥에다 또 깔기도 하고 다 써먹어요. 진짜 쓸모없는 것만 폐기처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장도 전신에서 폐기처분한 쓰레기를 신장으로 가지고 오면은 여기서 하는 일은 그걸 다 분해시키고 분리시켜서
쓸모 있는 건 다 재흡수를 하는 거예요. 단백질도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염증 세포도 단백질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단백질은 다 흡수합니다. 철분도 필요해요, 안 필요, 필요 없어요? 흡수해. 칼슘도 흡수해. 그래서 신장은 쓰레기 속에서 내 몸에 필요한 것을 흡수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쓸모없는 것은 다 오줌을 만들어서 오줌보에 보내고 오줌보가 꽉 차면 오줌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신장하면 버려지는 것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진짜 주된 일은 쓸모있는 걸 흡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빠진 사람들은 단백질을 흡수할 힘이 약해져서 그냥 소변으로 단백질이 다 나와. 단백뇨. 아이고, 신장이 많이 망가졌네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흰색 식품을 딱 먹었을 때에 이 동네, 저 동네 다녀보니까 신장 동네에 가서 야야, 너 검정색 흡수하는 힘이 있다면서 내가 요즘 이게 떨어져서 아주 죽겠다. 단백질도 다 오줌으로 빠져나가. 나 좀 도와줘라. 그러니 검정색 식품은 어디 가서 둥지를 틀 수밖에 없어요? 신장. 이치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수저를 먹어도 흑색 식품이 올라가게 해줘야 돼요. 검은 깨, 검은 콩, 블랙베리, 흑미, 다시마, 가지, 포도. 이런 것들. 그래서 검정 콩 먹고 검정 깨 먹으면 흰머리가 검정머리로 바뀌어집니까? 진짜 바뀌어져요? 검정 콩을 먹었더니 그 검정색이 그냥 머리카락으로 들어가서 다시 염색이 됩니까? 한방은 그렇게 무식하게 설명을 안 해요. 신장은 원기가 사는 집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검정색 식품을 먹으면 신장이 보해지고 그랬더니 원기가 보강이 되면서 원기 빠지면서 늙고 흰머리 생기는 것인데 젊어져서 검정머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한 수저를 먹는다 할지라도 이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자, 이 모든 오장육부가 골고루 건강하기 위해서 빨간색 식품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또 빨간색 식품은 뭘 보여줘요? 신장. 그리고 또 노란색 식품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뭘 도와줘요? 위장. 흰색 식품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뭘 도와줘요? 폐. 검정색 식품은 어디를 도와줘요? 신장. 녹색은 간. 뭐 오장육부 다 건강할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뭐가 빠졌는지 1초 안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거기다가 이 모든 파이토케미칼이 다 모든 이 장기에 필요한 걸 다 갖추도록 이렇게 다섯 가지 색깔을 가져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5대 영양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에너지를 만드는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되겠죠. 탄수화물은 곡식 속에 들어있어요. 곡식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뼈대, 근육, 뭐 머리카락 모든 조직물을 만드는 건 단백질이죠. 단백질을 먹어야 돼. 단백질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콩 중에. 콩 종류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저장하는 에너지 그리고 세포막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방도 먹어줘야 되겠죠. 지방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견과류. 견과류 중에 하나는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은 각종 채소,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고 미네랄은 특별히 해초류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해조류 속에. 이렇게 5대 영양소를 먹으면서 색깔이 다섯 가지가 갖춰주면은 이건 문재인 대통령 밥상보다 더 좋은 겁니다. 어떤 영양사가 짠 것보다도 양방 한 방을 다 통틀어서 짠 식단이기 때문에 양방으로 봐도 조금도 손색이 없고 한 방으로 봐도 최고의 식품이 될 수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환자들이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것만 먹어.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 5대 영양소를 한 수저를 먹을지라도 골고루 갖춰 먹고 다섯 가지 색깔까지 아름답게 갖추어진 식단을 먹으면서 질병 없이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